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양생인데 신탁법상 신탁등기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모두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 조합에 조합한 데다 신탁등기를 하죠. 수탁자가 조합입니다. 그럼 공사 끝날 때까지는 누가 주인이에요? 조합이 주인이기 때문에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도급계약 체결해가지고 공사비만 받고 건설해주잖아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은 신규 아파트 분양하는 것보다는 재건축 이런 거 많이 하려고 하죠. 재건축은 이미 다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조합이 소유자니까 그냥 지어주고 공사비만 받으면 돼. 그러다가 공사비 올랐다고 더 달라고 떼쓰고 그냥 안 주면 공사 안 하고 늘어버리고 그러면 더 줄 수밖에 없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담보신탁을 많이 합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담보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수탁자 동의를 확인 안 하면 나중에 공매매 가더라도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세입자가. 우선 면제 당연히 못 받습니다. 우선 수익자가 먼저 배분을 받습니다. 신탁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신탁등기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중개는 안 해야 되겠죠. 신탁등기되어 있으면. 가급적 월세중개 해야 되고 뭐 보증금 500이라도 500도 채우서 면제 못 받아요. 수탁자 동의 안 받으면. 다가구. 중개사고 난 거에 48%가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 용인에서 강남대학교 앞에서 중개업을 했는데 다가구 3층짜리 시세가 8년 전이었습니다. 시세가 7억이었습니다. 다가구 3층짜리가 총매매하면 7억인데 거기에 융자가 4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 2층, 3층 다 파니까 전세 보증금이 5억이었어요. 그럼 9억이에요. 집 판매 2억 토해내야 되죠, 주인이? 경매농당에 내버려 둔다고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뭐라고 하냐면 개업공개사에게 월세 중개하면 20만원 주고 전세 중개해주면 200만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님이 잘 되려고 했더라고 200만원 받고 이거 해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럼 할까요? 그럼 할까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200만원 그러니까 그렇게 쉽냐 저 보고 묻더라고요. 그럼 이만큼 하지 왜 전화는 했어요?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 못하고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레이디언이거든요. 이렇게 검색하면 혈액형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제 말 안 듣고 해주는데 1억 8천, 한 층을 다 했는데 방 한 개에 4천만 원, 방 두 개에 6천만 원 해가지고 1억 8천, 예, 한 사람이 1억 8천이 아니라 방 여러 개니까 방마다 다 합하는 금액이 1억 8천 중개해주는데 경매농가 와서 다 떼어가지고 그 중에서 6천만 원짜리 한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개업공개사와 협회 공제조합을 공동 피고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승소 판결문 받으니까 바로 공제금 받아가 버렸습니다. 그 1800만원 손해나 아니 6000만원 손해 중에서 개업공개사 과실 비율을 30%로 보면 상당하다. 그래서 1800만원 배상하라고 했어요. 그 협회 공제금 1800만원 받아갔어. 그러니까 협회는 개업공개사에게